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취업을 돕는 강좌를 열었는데요. 강의는 서류 제출부터 면접까지 절차별로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김은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가 지난 27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스킬업 강좌를 열었습니다. 이번 취업 스킬업 강좌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해 고용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분들에게 제일 취업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은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내면의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 활동을 못하는 분들에게 당당하게 취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강의는 이미지 메이킹, 면접 교정, 스피치, 이력서 작성, 모의 면접 등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장애인분들이든 비장애인분들이든 취업에 있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회사가 필요한 인재가 어떤 인재인지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는 1회차 강의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